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여름만 되면 차트를 점령하는 트로피컬 사운드. 컴백하는 아이돌도 모두 시원한 파란빛의 청량한 콘서트를 들고 나옵니다. 여름의 대표 단어 중 하나는 이열치열. 뜨거운 날은 뜨거운 음식으로 이겨내는데 왜 음악은 이열치열이 아닐까요? 여름이라고 무조건 시원한 노래일 필요는 없죠. 더위로 끈적인다면 더 끈적거리는 음악을 듣고 보면 되니까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2PM이 돌아옵니다. 찢고 벗으며 짐승돌 수식어를 얻은 2PM. 핫함에 기름을 부을 더 핫한 2PM으로 인해 올 여름은 핫앤 섹시 예약입니다. 2PM은 6월 28일 새 앨범 머스트를 발매하고 6년 만에 완전체 컴백합니다. 외국인인 니쿤을 제외하고 모든 멤버들이 전역한 뒤 내는 첫 앨범인 만큼 기존 섹시미의 여유로움과 30대의 성숙함을 더한 모습으로 기대되는데요. 2PM이 어떤 그룹입니까? 꽃미남 스타일로 승부를 봤던 아이돌판의 근육질 몸매와 강한 남성미로 짐승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팀이죠. 2PM은 무대에서 옷을 찢고 벗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수록 속살을 더 드러낼수록 함성은 더욱 커졌죠. 그렇다고 매번 노출만 하지 않았습니다. 2PM은 짐승돌 바탕에 근육을 기본으로 다양한 질감의 섹시를 선보였습니다. 2009년 히트곡 하트비트에선 옷을 찢었지만 2010년 Without You와 I'll Be Back으론 팔뚝만 강조의 강인함을 보여줬고 2013년 한이뿐과 2014년 I'm Your Man에선 절제된 섹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역주행 열풍이 불고 있는 2015년 앨범 우리 집에선 은근히 그러나 대놓고 하는 유혹으로 여심을 흘렸습니다. 셔츠 속에 근육을 꽁꽁 숨겨놓고 우리 집으로 가자며 까딱거리는 손가락에 넘어간 마음만 수백 수천만입니다. 벗어도 섹시, 안 벗어도 섹시한 2PM이 5년 만에 내는 신곡이니 기대는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죠.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섹시와 관련된 클리셰를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멤버들은 트레일러 영상에서 남성이 섹시해 보이는 모든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샤워 후 샤워가운만 걸치고 머리를 말리고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를 걷어 근육을 드러냈죠. 소파와 침대에 앉아 나른한 눈빛을 보내고 불을 붙이는 연출로 모든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티저만 봐도 청량함은 한 스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해변, 화려한 불꽃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휴양지가 배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텁텁하거나 덥지 않습니다. 2PM의 여름은 섹시입니다. 여름의 태양보다 이 남자들이 더 핫한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